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요즘 온오프라인으로 너무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어서 체력이 많이 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에 최대한 핵심적인 내용들만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미디어 혁신 특위 4차 회의가 있었는데요. 중간 보고를 간략하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6월 내 입법을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특위에선 최선을 다해 다방면으로 경청하고 회의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서 중간중간 간략하게만 시민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위에선 포털 개혁, 징벌적 손해배상제, 공영방송, 지배개선 구조 등이 매우 디테일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방면에서 의견을 듣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 중인데요. 이와 별개로 저는 오늘 세련된 민주당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및 아이디어를 몇 가지 전달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특위의 공감대 형성도 잘 되었기에 변화하는 민주당을 서서히 체감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이외로도 최근 각종 커뮤니티,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전달받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잘 요약해서 전달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제일 시급한 일은 지지자들의 여론과 당 내부, 더 나아가 다수 시민들과 마음을 연결하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유튜브를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라 믿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지자분들이 지치지 않게 소통하고 성과를 내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중간중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된 근황을 간단히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조국 딸 성적으로 모욕했던 혐의로 일베 회원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은 딸에 대해 구역질 나는 성적 허위 사실과 모욕글을 쏟아낸 일베 회원들에 대해 형사 고소를 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신속한 처벌을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여기서 또 표현의 자유 타령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표현의 자유가 악랄하고 저열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할 권리를 주는 건 절대 아니죠. 한마디로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들에 대한 민사소송도 이뤄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죠. 이런 일베 회원이 검찰에 넘겨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7월 경남 양산경찰서는 일베 회원 4명을 울산지검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7월에 일베 회원 4명이 검찰에 송치된 바가 있었죠.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꼭 엄벌받길 바란다. 함부로 말한 죄 엄히 다스려야 된다. 그냥 문재인 정부를 밑도 끝도 없이 욕하는 가짜뉴스들도 정말 심각한데 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시는 저런진 못하게 최고로 다스려야 된다. 실제로 저런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로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절대로 이들을 용서하지 말길 바란다는 반응도 있고요. 실제로 조국 딸에게 모욕당해서 고소를 당했던 일베가 전과 남나요? 이 타령했던 거 제가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 지난 영상 짤막하게만 보여드릴 텐데요. 조국도 물 봐주고 조민은 물 봐주고 물받이 부녀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따랐단 말이야. 기억나자? 본인 같은 경우는 전과도 없기 때문에 잘못한 건 잘못했다는데 모든 게다 본인이라. 통라디언, 일베, 게시글 일시, 접속 IP, 연결된 계정 하여튼 그러니까 본인은 잘못했다고. 근데 그 회사에서 어느 회사인지 알수 있나요? D 어느 회사요? 회사가 뭘 어느 회사 알아? D 회사예요? 뭐라고 해? D 회사라고 했나요? D? D 회사가 뭔데요? 아니 무슨 회사에서 소송을 걸었다 그랬잖아요. 아니지, 피해자가 소송을, 조민이 소송한 거지. 아 조민이 소송을 건 거예요? 고소인이 명예훼손은 고소당, 피해를 본 사람이 고소를 하는 거잖아요. 아 조민이 글을 한 거예요? 예. 아 그것도 이런 걸로 또 일베 또 올리지 마세요. 예. 일베 통사만 해요. 뭐 하루에 뭐한 한두 시간 정도? 일베들이 하면 어떤 내용인데, 대부분. 좀 그렇잖아, 내용이. 아니 너무 이상한 내용은 별로긴 한데 좀 민주당을 좀 싫어하는 댓글이 많긴 하죠. 그렇지. 무슨 당을 싫어하든 간에 그 사이트는 적당히만 이용하고, 적당해야 돼. 그런 댓글을 달면 안 돼. 잘못한 건 잘못했다 인정하고. 네, 잘못했다고 어쨌든 인정. 보고, 5월이나 6월달에 조사를 받게 할수 있도록 해놓을 테니까 그래하고 있습니다. 5월이나 6월이요? 댓글을 본인도 이렇게 좀 수십 명이 달았잖아. 네. 그 사람들 다 특정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제가 잘 이게 뭐그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처벌을 덜 받겠지. 처벌을 덜 받으면 어느 아니, 정도 처벌받나요? 본인, 그건 모르지. 판사가 하는 건데, 나는 잘못 없어. 난 조국이 싫어서 그랬어. 해도 됐다. 네 원하는 대로 진술하면 돼. 아, 근데 그 전과가 이게 남는 건가요? 그건 결정은 판사가 해. 검찰이 하는 것도 아니고, 결정은 판사가 합니다. 일단, 그래, 알고 있어. 보셨다시피 그 내용을 제 유튜브 영상에 다루니까 이 유저가 저의 돌아가신 아버지와 저에 대해서 또 모욕을 함부로 하고 있어서 고소를 했고 이걸 또 자랑스럽게 일베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욕죄로 고소가 됐다고 하니까 성립이 되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 사람하고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 용서하고 합의를 해서 이미지를 챙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외로도 조국 일가의 따박따박 끝까지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시간이 출간 2주 만에 20만 부를 판매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길사에 따르면 2주 만에 20만 부를 돌파했고 온오프라인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시대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기록이고요. 판매 부수는 20만 부지만 인쇄는 벌써 30만 부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9일 주문하면 12일에 배송이 된다고 하는데, 참고로 고일석 대표님과 딴지 자봉단과 함께 나눔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 저는 별도로 300명을 선정해서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이 책들은 각 대학 도서관을 전수조사해서 일일이 연락해서 비치 관련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소식을 또 전해들었습니다. 조국의 시간은 정치가 아니라 기록이죠. 책 이야기 아니라 토로고요. 칼에 찔리고 베인 상처가 터져버리지 않도록 펜으로 꿰맸을 뿐입니다.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